와,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아우, 밤에는 왜 이렇게 추운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이쁘게. 아유, 이뻐요. 흑진주입니다. 테두리가 이렇게 노랗게. 밤에는 추워서 애들이 막 얼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는 이상하게 춥네요, 오늘. 아이고, 보라색 꽃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겹꽃입니다. 겹꽃.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대모루. 대모루입니다. 대모루. 흑심패랭입니다. 흑심패랭입니다. 샤피니아, 데모로입니다. 데모로. 갑자기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다육이처럼 키우는 이렇게 이뻐요. 꽃이 계속 이렇게 빨간 목마가래, 빨간 목마가래, 핑크 목마가래, 맥시멈 핑크, 흰꽃도 있어요, 흰꽃. 아휴, 찔레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상에나 찔레가 뭐, 우와, 이렇습니다, 찔레가. 잎반, 제가 항상 그러죠? 잎반, 꽃반. 찔레도 보세요. 세상에나. 이거 보세요. 우와. 잎반, 꽃반입니다. 찔레가 아주. 이제 저가 나요. 빨갰는데, 핑크였는데. 아, 이렇습니다. 완전히 꽃으로. 이렇게 볼까요? 꽃으로 이렇게 덮였습니다. 글라디오스, 글라디오스. 우와, 이렇게. 컸습니다. 글라디올러스 요런 꽃이죠. 요런 꽃. 페라고름 보세요. 불났네요. 불났어. 불났어. 페라고름. 페라고름 이렇게 노댐나무에서 갖고 온 페라고름. 초보자님들은 요 페라고름부터 키우세요. 페라고름 자신이 붙는다 하면 유럽제라름.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키워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꽃 많이 보여주고, 값도 싸고, 요런, 국민 제라늄이라고 하죠. 페라그룸. 이렇게 볼까요? 아주 꽃이 막, 불났습니다. 불났어.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운다니까요. 저 중고 없습니다. 저거 줬어요. 마늘떼액비. 마늘떼액비 두번 줬네요. 두 번. 마늘떼액비를 희석해서 두번 줬습니다. 비올라. 펜지. 비올라입니다. 맛편초입니다. 맛편초.
베란다에서 얼동하고 이렇게 일찍 여름꽃인데 이렇게 일찍 피어졌어요. 여름꽃인데 향도 있습니다. 마편초. 마편초 향도 있고요. 아이고, 달밤에 또 채져하고 있습니다. 퇴근해야겠습니다. 사파이어 세이지입니다. 추워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춥습니다. 사파이어 세이지. 와인컵 지순이가 저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여기도 핍니다. 꽃대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꽃대 보이나요? 여기도 꽃대. 와인컵 지순이가 뭐 지금 뭐 꽃을 이렇게 엄청 피우려고 합니다. 요 안에 페랭이도 있습니다. 페랭이. 와,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요. 아이고, 이뻐요. 구석에서도 이렇게 피워주고. 와인컵 지순이. 사파이어. 세이지.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고, 춥습니다. 밤에 아주 추워요, 추워. 긴팔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아직까지는. 잠바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아우, 추워요. 오늘 왜 이렇게 춥지? 저만 추운가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카트 쳤습니다. 꽃 한번 보고 카트 싹 쳐서. 이렇게. 아이고, 찔레꽃 보니까 참. 찔레꽃하고 페라그름 보니까 참 웃음이 나오네요. 아이고, 손님들이 뭔 꽃이 이렇게 많냐고. 꽃을 너무너무 잘 피운다고, 손님들이. 아이고. 가다가도 꽃을 보고 그래 갑니다. 아유, 4시야. 4시야. 4시야입니다. 다 여기. 4시야가 오래 갑니다. 꽃이. 4시야. 꼭 키워보세요. 꽃도 오래 가면서 계속 이렇게 피워줄 겁니다. 마늘떼 액비 이겼습니다. 마늘떼 액비 메모르 흑심 페랭이도 이렇게 색상이 이쁘죠? 흑진주 아우 이쁘죠? 보라색 겹 페추니아 이렇게 봤습니다. 아이고 추워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옆집 커피 아가씨도 들어가 빚고 저는 혼자 이렇게 달밤에 이거 뭐 하는 짓이고 싶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